음악 공간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음악 공간 화요 클래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인데 오늘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온 뒤는 정말 많이 쌀쌀해진다는 일기예보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출근하는 길에는 비는 안 왔지만 지금 잠깐 밖에 내다보니까 우산을 들고 가시는 분이 몇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오전이랑 오후랑 한동안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지금 외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우산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간밤에 다들 잘 주무셨나요? 아, 저는 또못 잤어요. 아, 못잔게 아니라, 아니, 이번 모기는 <laughs> 정말, 아니, 가을, 이제 가을이 거의 뭐 중반, 그리고 거의 쌀쌀해지는 날씨, 우리도 뭐 밤에는 춥잖아요. 그런데도, 요번에 모기들은 생존력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어제 또 모기가 엄청 있었는지 오늘 제 이마에 모기 두 대가 <laughs> 어, 모기 자국, 모기한테 물린 자국이 있고요. 네, 아침에 이 팔목에 간지러워서 이렇게 딱 긁어보니까 모기에 물렸더라고요. 그래서 모기인지 벌레인지 이러면서 아 어, 뭐야 이러고 했더니. 어, 거울을 보자마자 경악했어요. 모기가 떡한 이마 한가운데를 <laughs> 두 군데나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모기를 혈안을 대가지고 찾아봤는데 딱두 마리를 찾았는데 어, 두 마리는 사정없이 제가 네, 내리쳤죠. <laughs> 근데 한 마리를 딱그 순간 발견했는데 한 마리가 제일 통통 있고 제일 그 피를 많이 먹었는지 뒤에 꽁무니가 피 주머니가 엄청 컸었는데 그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아마 오늘 못 잡으면 좀 오늘 밤에 또 제가 희생양이 될 것만 같은데 오늘 꼭 잡아야겠습니다. 아 정말 모기, 아 모기 자국 보이신가, 보이나요? 아 진짜 제가 좀 얼굴에 모기가 잘 물리는 편인데 왜 저는 얼굴에 모기들이 물을까요? 안시, 얼굴 잘 씻는데? 뭐지? 얼굴에 꿀 발랐나? 어쨌든, 여러분들도 모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화요 클래식 때오와하게 시작해야 되는데, 모기 자국이나 물리고 말이야. 이거 좀안 되겠어요. 그죠? 모기들 좀 혼내주세요. 아, 왜 나만 물고 그래? 어, 제가 진짜 모기 많이 물리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슬프네요. 네. 어쨌든, 오늘 화요 클래식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또 화요 클래식하는 날은 유난히 우연인지 필연인지 왠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좀 많이 내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과 화요 클래식 때 오늘도 좀 비가 오는 운치 있는 날 클래식과 함께 또 문화다락방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곡으로 지금 피에르 <laughs> 모기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laughs> 네 피에르네 세레나드 오프스 7 들어 보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어서 베르디 리골레토 중 카로노메 그리운 그 이름 에디타 그르베루마 소프라노의 노래 목소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베르디의 리골레토 중 카로노메 그리운 그 이름 에디타 그르베루마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만나보셨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음, 우리가 그런 이런 오페라 곡을 듣다 보면 참그 안에 가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가사를 알게 되고 노랫말을 알게 되고 또 오페라 같은 경우는 그 배경 그리고 그 오페라도 하나의 연극 같은 요소이다 보니까 그 줄거리를 알다 보면 그 노랫말이 더 와닿기 마련이건데요 이 방금 전 들으신 카로노메 그리운 그 이름 리골레또 이 노래는 아름다운 여인의 노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면서도 사랑을 고백받은 여인의 노래라서 더 많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녀의 그런 사랑을 고백받은 여인의 두근거리는 가슴을 노래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곡은 베르디의 그 리골레또는 1851년에 초연돼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명곡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기도 한데요. 네, 이 베르디의 곡이 어떻게 보면 이 리골레토 작품이 베르디의 17번째 작품이라고 하죠. 그 뒤에 연달아서 일트로바토레 그리고 라트라비아타 어떻게 보면 이 작품과 함께 세계에서 절정적인 베르디의 예술적인 그 경지를 나타낸 작품이기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의 작품들은 아무래도 베르디가 존경해서 맞지않았던뭐 로신이나 도니제티나 이런 분들의 영향을 짙게 받은 작품의 느낌이 났다면 지금 방금 들으신 리골레토는 베르디만의 독창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 이 베르디의 리골레토가 어떻게 보면은 당시 18세기 말까지 오페라를 주도해 왔던 것은 이탈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오페라도 그것보다는 약간 좀 연극보다는 성악에 더 치우친 경향을 드여냈다고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혁명이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났지만 오페라에서 세력을 잃은 곳은 또 이탈리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권을 잃으면서 민족 오페라적 성격으로 변모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한 작곡가들이 이제.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이탈리아 전통적 발상,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어, 이탈리아 고향의 그 고향인 경제 이탈리아 안에서 그의 명성을 이끌어 준것 뿐만 아니라 이 리골레토는 베르디를 유럽 전체적으로 이끌어 낸 그런 작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르디한테는 이 리골레토라는 작품이 이전과의 자신의 과거와는 굿바이하고 새로운 자신의 미래를 창조해주는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 곡은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배경으로 이제 만든 곡이기도 해서 처음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 오페라가 초연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 6년 동안이나 그 초연이 지연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빅토르 위고가 고집을 꺾고 이 오페라를 본 거죠. 그때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연극에서도 오페라와 마찬가지로 내네 사람이 동시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중창에 대한 그런 매력을 느끼게 했죠. 보통 연극이나 오페라 이런 것들 보면은 한 아리아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한네 명의 감정들이 같이 아리아를 통해서 사중창을 이루다 보면은 뭔가 산만한 느낌이 들지라도 이네 사람의 감정이 그한 동시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빅토르 위고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 오페라에서는 이런 사중창이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었기도 하고, 이탈리아의 그런 전통적 오페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런 풍부한 성악적인 그런 것을 기본으로 깔고서는 새로운 화성과 관현악법을 사용해서 좀더그 기분이나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킨 오페라가 또이 베르디의 리골레토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사람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틀을 깨고 혁신하고 더 발전해 나간다는 거, 진보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좀 두려우면서도 혹평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후대에서는 그 진보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다른 무언가가 창조되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것을 깨기까지가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이 음악에서도 그런 기존의 화성이나 이런 틀을 빼, 깨고 나서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새롭게 혁신하고 새로운 구성을 맞추고 이런 것들로 인해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져 오는 음악들이 무궁무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지금도 현대 음악에서는 많은 그런 클래식 기준의 클래식 음악을 깬 다른 무언가를 시도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이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방금 들으신 그 사랑 고백을 받은 여인의 두근거리는 가슴 구절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자기 이름이 과르티에르 말데라고 말하며 자디에게 이 사랑 고백을 한그 사람 바로 그 영주 만토마 공작인데 자디는 그가 거짓으로 말한 이름을 부르면서 그녀의 두근거리는 가슴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어, 과르티에르 말데, 사랑스러운 그대 이름요. 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새겨 넣었어요. 당신에게 매혹된 나의 마음에 그리운 이름. 나의 마음을 처음처럼 요동치게 한그 이름. 항상 나를 기쁜 사랑으로 기억해 주세요. 나의 생각 안에서 나의 욕망은 항상 당신에게 날아갈 거예요. 나의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그리운 이름, 당신의 이름이요. 나의 욕망은 항상 당신을 향해 날아갈 거예요. 네 이런 걸 보다 보면 굉장히 좀그 오페라 노랫말 하나 하나가 직설적이면서도 뭔가 시적인 그런 운율을 또 담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어서 또곡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간주곡 듣고 올 텐데요. 캐티 장님이 지휘한 에버그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듣고 오셨습니다 네이 곡은 많은 분들이 또 익숙했던 곡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으시면서 저랑 함께 화요 클래식 하면서 굉장히 좀아 익숙하다 아니면 어 이거 들어봤는데라는 분들 종종 뵀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는 클래식을 몰라라고 할수 있지만, 나는 클래식을 잘 몰라서 나는 클래식을 잘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클래식을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이 화요 클래식을 통해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런. 음, 뭐라 해야 될까요?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그 루스티카나 이런 곡도 그렇고 다른 또 어떤 곡들도 그렇고 영화 오에스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뭐 지하철이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그런 공간에서 음악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면서 그만큼 클래식을 접하고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은 고전적 그리고 고급 문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물론. 음악회 이런데 가려면 몇십만 원이나 주는 그런 표를 사야 하고 또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하지만 그만큼 또 그걸 향유하는 문화 계층이 있는 것처럼 뭔가 저 사람들과 나는 달라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이미 클래식은 우리의 삶 속에 만연히 자리 잡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지금 방금 들으신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방금 듣고 오셨는데요. 네이 마스카니는 어 굉장히 그 개인적인 일화가 재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카니는 작곡가로 살기 위해 그 원래는 가업이 제빵업이었대요. 그 제빵업을 관뒀다고. 보통 가업은 옛날에도 대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지금도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가업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 이 가업을 그만둘 정도로 마스카니는 음악에 대한 그런 열정이 강했어요. 하지만 그 열정만큼 좀처럼 성공은 같이 함께 따라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출판업자 손촌요가 기획한 1막짜리 짤막한 그런 오페라 공모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시골의 기사들이라는 의미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쓴 거죠, 마스카니가. 그, 렇게 그냥 우연하게 공모작에 내놓으려고 쓴 작품이 담숨에 전 세계에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이 작품은 마스카니의 유일한 일막짜리 오페라가 된 것이죠. 이 방금 들으신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제대로 된 베리스모 오페라라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오페라가 당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징세 왕조나 르네상스 공주님들의 이야기를 크게 다루지 않는 거죠. 기존의 오페라들은 약간 공주님, 기사도, 징세 왕세 그런 거, 왕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다루다 봤는데 이 베리스모의 목적은 사실주의이기 때문에 약간 하, 하층 계급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룬 게또 마스칸이의 작품 이 작품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안에서도 하층 그 계급을 다루다 보니까 약간은 좀 정나라하게 보일 때도 있고 좀 지저분한 부분도 보일 때도 있지만 이 배경이 됐던 남부 지중해와 산투차 이런 사건에서 오페라를 현대 시대로 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굉장히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음, 굉장히 이런 마스카니 작품은 또 영화에서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 네, 1980년도 영화예요. 네, 레이징 불 성난 황소라는 영화에서도 이 영화는 그 당시 세계 챔피언급 그 권투 챔피언이 지낸 라모타의 자서전을 근거로 이렇게. 다른 영화인데 이 로버트 드니로가 감독이 로버트 드니로인데 우연히 이 자서전을 읽고 아, 감명을 받아서 영화로 만들자고 졸라서 영화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게 그 로버트 드니로가 당시 감독 마틴 스콜세지를 따라가서 어 졸라서 영화를 만들자. 이래서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으로 발탁이 됐고 어떻게 보면 그의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의 연기력을 여기서도 충분히 발휘하고 있었다고. 이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그 권투 선수의 자서전을 계기로 한 영화이다 보니까 다른 스포츠 영화랑 어찌 보면 조금 많이 비슷하지만 권투 어, 선수로서 명성을 이룬 후 그리고 3류 코미디언으로 전락하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그런 독백의 의미를 던지면서 독백의 그 대사가 좀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끝까지 던지면서 인생이라는 그 의미의 한자라 그 끈을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그런 몸부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휴먼 드라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장면에서 클래식 영화 오프닝에서 이제 이 마스카니아의 네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그리고 루스틱하나 간추고기 좀 게 사용되는데 어, 정말 이 슬로 모션으로 잡혀지는 그런 장면과 음악이 너무나도 당시 그 영화 장면에서 너무 환상적으로 조합이 이뤄져서 굉장히 영화사에 남빛이 될 만한 그리고 작품으로 남을 만한 그런 오프닝을 당시 창조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우리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알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을 좀 많이 알게 되고 또 이런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어떤 게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점점 우리는 이런 뭐 우리 세상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다 엮여 있고 수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관련돼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음악이나. 뭐, 어떤 예술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런 역사적인 발자취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마스카니아 카벨레디아 루스티카나 이 작품을요, 처음에 뭐, 어떻게 보면은, 당시 좀 약간 즐겁고 자연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라고도 볼수 있는 건데, 어,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들을 곡은요, 비발디의 뉴트 협주곡, 디장조 리용번호 93, 라르고 듣고 오겠습니다.